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지수가 좀 크게 밀리고 있고 간밤 증시 상황이 안 좋았던 만큼 그만큼의 시장 영향이 좀큰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 그리고 관련된 또뭐 섹터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가 좀 크게 빠졌고 보니까는 일단 뭐 나스닥이랑 다우 모두 다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간밤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빅테크들 실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뭐 일라이 릴리 정도나 뭐 일부 종목들이 조금 이제 부진했다라고 해도 뭐 그런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 피로감에 의해서 살짝 쉬어간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미리 트럼프 트레이드라던가 뭐 해리스 관련주는 또 먼저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피로감을 살짝 해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른 것도 없는데 억울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지수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제 그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하필이면 또 고려아연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분들도 뭐 다들 지금 고려아연 쪽으로 집중해서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어제 하한가 오늘도 급락, 뭐 아침부터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증시가 지수 자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같은 경우는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뭐 일부 이제 섹터들, 그리고 돈이 몰리는 소수 종목들에만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자, 10월에 이런 모든 분위기는 오늘까지로 해서 털어버리고 11월을 또 준비하시는 이런 날로 삼으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존에 안 좋았던 만큼 이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11월, 12월,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이 간밤에 좀 내리긴 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 좀 억울하게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아, 이거 너무 비싸다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에 들어간 반면에 한국 시장은 뭐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사실 더 빠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했고 앞으로 그래도 연말까지는 좀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비춰주셨습니다. 또 내일, 다음 주에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진행이 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시장이 좀 어려운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워낙 많이 발표가 되고 또 보니까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좀 오늘 이슈 어떤 것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슈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월말에 월초에 워낙 뭐 많이 발표되고,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GDP 발표됐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씩 차이 나는 정도는 그때그때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뭐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나쁘지 않은 영향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걱정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려아연이 또 지수에 부담을 크게 주고 있는데요. 뭐 개장 초까지만 해도 10%대였는데 지금 뭐20% 이상의 또뭐 마이너스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 금요일에 수급 관심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지난주에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목표치에 거의 다 도달을 했더니 이게 한번 정도는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뭐 어제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이런 뭐 눈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어렵게 흘러가는 이런 동향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이제 뭐 고려회장 측, 그 고려아연 측에서는 사활을 걸지 않았나, 아직까지 지분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뭐 투자자를 유치하기에는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뭐 공개 매수 쪽으로 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자를 주주 배정도 아니고 공개로 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서 또 아마 우호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대처가 돼 있지 않았나 미리 이제 기존의 이제 협력사들 있죠. 뭐 하나 같은 경우도 추석 이후에 같이 회담을 하고 하면서 이제 같은 대기업 연대 쪽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뭐 뚜껑을 열어보면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만큼 9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반발 매수세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상증자 가격이 보정은 될 수 있지만 67만 원 정도라고 이제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150만 원 구간에 있던 종목을 67만 원에 증자한다고 하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지나가고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안정화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번 주만 좀 잘 넘겨 보시면은 지수를 압박하던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고 이번 주를 넘긴다라는 뜻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을 잘 넘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10월을 이렇게 고려연이 또 울고 웃게 만드는 두 얼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고려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좋았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버슈팅 구간에 접속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급등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적절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해서 차익 실현하시면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월요일 친대학 코너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하는 방법이나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공부하는 곳에 밴드 오셔가지고 뭐 체크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전략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 좀 이겨내시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한 또 다 지나가면서 11월에는 반전되는 시장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 참 어렵습니다. 네. 뭔가 결과를 아는 소설을 읽는 느낌? 네. 뭔가 결국에는 급락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 안에서 급등락이 있다 보니 뭔가 내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고 네. 또 파트너님께서 중간중간 전략을 전해주셨고요. 오늘 또 강한 게 보니까는 조류독감 관련 기업들 네. 그 이슈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동해시에서 이제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생각보다 조금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년 나오는데 12월에서 1월 사이 정도에 보통 첫 번째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첫 번째 이슈 때는 잠깐 급등하고 사실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질 때 연이어서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제 관련주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뭐 치료 관련 쪽으로는 중앙백신이나 이글백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파루나 뭐 대성미생물,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매년 이렇게 순환매가 돌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이다라고 하면 이제 육계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는 경우 많이 있죠. 뭐 마니커 FNG부터 시작해서 하림이나 체리브로, 동업 팜투테이블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아 이제 이 뭐 구제역도 그렇고 뭐 럼피스킨도 그렇고 이제 소나 닭까지도 같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에 수산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CJ 시푸드나 뭐 사조 시푸드 등등 그리고 뭐 사조가 들어가는 그룹 이름에 많이 있죠. 사조 산업, 사조 의향, 사조 대림 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정말 반짝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에 이제 한 번에 뭐 여러 곳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보통 한 곳에 생겼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주변에 퍼지는 것을 잘 막자라는 정도로 해서 일단락되고 한동안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뒤늦게 어제 시간에부터 올랐던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관심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이제 하나 그 그룹으로 설정해서 올려놓으시고 하나 설정해 놓으시면 이거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실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넣어두신다라고 하면 이런 조류독감 관련, 뭐 육계 관련주 관련
수산 관련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가 또 한번 곡물 쪽으로 엮이면 곡물 관련주 같은 경우도 간혹 엮일 때 있죠. 그래서 뭐 사료 관련주나 이런 쪽도 같이 넣어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이슈는 좀 안타깝지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 끝나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 순환매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류독감 오늘 이제 처음 나온 이슈입니다. 사실 강하게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뒤늦게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다만 관심주에 넣어두고 계속해서 시세를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전해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좀 듣고 가죠. 네, 제가 뭐 오래된 종목도 아닌데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마켓 리너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네. 공략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다행히 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고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웠던 구간을 이겨내고 이제 업황이 좀 전환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의 차트 중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DS장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제 보유하던 이제 상호펀드 엑시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물량 소화 과정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주가를 보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 10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서 6만 원대까지 내려왔다.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인식은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럴 때는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장대양봉이 하나 늘어나는 이 천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양봉 하나는 뚜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래 대금이 폭발한 거 보이시죠? 자, 미국에 1조 원대에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뉴스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매출에 해당되는 거의 해당되는 금액이죠. 9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이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에 진출하는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첫날은 이 종목을 포착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뉴스로 접하시고 나서 뒤늦게 급등한 다음에 보시는데 제가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음봉 두 개 정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혹은 이제 한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눌림목이 횡보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눌림목 구간을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는 오늘 봉이 없으면 딱 이렇게 모양이 돼 있죠. 말씀드린 대로 장대 양봉 나오고 추가 상승 나오면서 음봉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음봉 나와 있죠. 이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절반 위에서 이 양봉의 절반 위쪽까지 올라와 있어서 이제 더 내려가지 않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느끼면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게 살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영향력으로 좀 눌려있는 모습이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기존 양봉 상단 요 85,000원 구간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 될 것이고 요 그 고점 부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거의 50만 원 부근부터 시작해서 6만 원 중반까지 내려오는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을 겪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상장 이후에 상업펀드에서 뭐 단기간에 16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리고 엑시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물 부담이 없어졌다. 지금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이 펀더멘탈 게임이다라고 보면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제 로제시 이 아파트가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많이 울리실 텐데요. 뭐 이런 너튜브나 이런 뭐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여러분들이 뭐 쉽지 않아 쉽게 이런 모습들을 계속 뭐 여러 가지 기록을 갱신한다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하면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YG 플러스라는 이 종목 보면서 이 로제 씨 아파트 그 뮤직비디오를 제가 처음 이제 클릭 한번 해봤을 때 8천만 뷰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8,200만 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오늘 밤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늦어도 내일 새벽이면 1억 뷰를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도 과거의 광남 스타일이 생각날 정도로 좀 엄청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아파트라는 뭐 술 게임을 뭐 배워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뭐 짧은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열풍을 불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이번에 조정이 한번 나올 텐데 조정 구간 노려가지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저는 이 종목이 5천 원 아래로만 내려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 5천 원 아래도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부터라도 그냥 천천히 분할로 조금 조금씩 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물량을 크게 실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다가 뭐 너무 큰 비중을 시키는 좀 어렵고 10% 전후 정도로 해서 그냥 살짝 재미 보고 간다라는 생각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로제 관련주들 지금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혀 열풍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 나올 때 빌보드 차트 핫100에 12위권 정도로 진입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봤었는데 실제 진입한 건 8위권이었죠.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이고 글로벌적으로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 이미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남스타일 생각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첫 번째 휴식 구간이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반도체주나 이런 종목 삼성전자가 이제 제대로 실적을 내놓고 이제 내년도 HBM에 대한 얘기까지도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엔비디아 쪽에 조건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삼순위도 사실 좀 뭐 위태위태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모든 물량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일부 모자라는 물량을 마이크론이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거 받다가 일부 남는 물량을 삼성전자가 삼순위로 들어가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량이 점점 줄어들겠죠. 1공급사, 2공급사, 3공급사로 가는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공급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도의 큰 실적을 나타낼 수는 없다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공급한다는 자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이데일리 TV 나와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략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벌써 뭐 바닥권에서 30% 이상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40% 가까운 수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중에서도 흐름이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테크인 같은 이런 종목들 소수의 종목들에 집중하시고 뭐 CXL 쪽에 삼성이 집중한다라고 하니까 네오센 같은 종목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 좋은 종목들 자 45,000원 돌파하면은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출발도 안 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45,000원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거래대금도 폭발하고 하니까 지수만 좀 받쳐줬다라고 하면 아마 장대양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오전에도 이제 뭐 최근 거래량 정도는 다 잡아먹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강한 종목들, 수급이 오는 이런 돈의 흐름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실리는 기업들 잘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주주분들 반발에 의해서 합병이 무산됐다라고 해서 이제 철회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신규 법인을 상장해가지고 합병하는 쪽으로 결국에는 합병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금감원 쪽에서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할지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또 조정이 나올 것이고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뭐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산그룹에서는 사업 시너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스마트 머신 쪽으로 두산바켓하고 두산로보틱스를 같이 묶어가지고 사업을 시너지를 노리겠다라는 부분. 최근에 두 기업 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제 두산로보틱스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17개국에 이제 공장을 두고 있는 두산바켓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렇게 자산을 이제 넘기게 되면은 자금을 크게 확보할 수 있겠죠. 최근에 SMR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투자해야 될 자금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그룹사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너무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가 아닐지언정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제 팍팍 밀어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의지가 확실하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흔들림이 나와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냥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 공략 전략 그리고 실시간 전략까지도 장중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략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